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이 완화되면서 지난주일 많은 교회들이 현장 예배를 재개했습니다. 현장 예배를 진행한 교회들은 예배 참석 인원을 제한하는 등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감염병 예방에 힘썼습니다. 오효섭 기자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이후 첫 주일. 감염병 예방을 위해 두 달여간 온라인 예배를 드려온 많은 교회들이 현장 공동체 예배를 진행했습니다. 혹시 모를 감염 위협에 대비하며 방역에 더욱 철저한 노력을 기울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예배당에 들어가기 전 발열 체크와 손 소독을 하고 참석 명단을 작성하는 등 기본적인 조치는 물론이고 교인 간 2m 거리 간격 유지를 위해 예배 참석 인원을 제한하는 등 각별한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지난 3월부터 온라인 예배를 드려온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두 주 순연된 부활절 기념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사전 신청을 통해 예배 참석 인원을 평소의 10분의 1 정도인 1,200명으로 제한했고 원활한 역학조사를 위해 구역별로 자리를 지정해 앉도록 했습니다. 또 출입문엔 열 화상 카메라를 설치해 모든 출입교인들의 발열 상태를 모니터링했고 성도 등록증을 통해 신천지 추수꾼 등의 출입을 예방했습니다. 서울 종로구의 서대문교회는 예배당에 입장하는 동선을 하나로 통일해 모든 예배 참석자들이 발열 체크와 손 소독을 실시한 이후 예배에 참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800여 석의 좌석이 마련된 예배당엔 거리 간격 유지를 위해 최대 120명의 교인만이 지정석에 앉아 예배를 드릴 수 있었고 예배 전후로 예배당 전체의 방역 작업을 실시했습니다. 주일 예배를 제외한 다른 소그룹 모임 활동과 식당 운영 등은 중단했습니다. 신촌 선결교회 또한 예배 참석 인원을 사전 신청을 통해 300명으로 제한한 채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발열 체크와 손 소독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고 교인들이 앞뒤로 한 줄씩 양옆으로 2m 이상 떨어져 앉도록 좌석을 배치했습니다. 마스크를 입고 온 교인들을 위해 여분의 마스크를 준비해 나눠주는 등 세심한 부분까지 신경 썼습니다. 현장 예배에 참석한 교인들은 다소 번거로울 수 있는 방역 절차에도 교회의 방침에 적극 협조했습니다. 악수 대신 가벼운 목례나 주먹 인사로 반가운 마음을 표현하고 예배 시간에도 마스크를 벗지 않았습니다. 교인들은 그동안 당연하게만 생각했던 공동체 예배의 소중함을 깨닫게 됐다며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될 때까지 예배가 안전하게 진행되길 바랬습니다. 모여서 예배하는 기쁨에 대해서 더 소중함도 알게 되고 또 더 많은 사람들이 건강한 모습으로 하루빨리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마치 자랑되었죠. 좋죠. 교회에 이렇게 오셔서 하시니까 우리 안심하고 예배 드릴 수 있고 또 이 사회에 대해서 또 우리가 교회에서 제일 조심해야죠. 덕이 되어야 되지 않아요. 네. 코로나19 확산세가 주춤하며 생활 방역 체계로의 전환을 준비하는 지금 경각심을 늦추지 않고 끝까지 방역에 힘쓰는 교회의 노력이 꾸준히 이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CBS 뉴스 오효섭입니다.